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언박싱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내용을 조금 허접하게 다룬 것 같아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을 했어요. 한번 일단 열어볼게요. 다시 넣었는데, 박스부터 보여드리려고. 일단 제품명은 Z790 오로스 엘리트 X 신제품입니다. X가 붙어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 제가 비닐만 뗐는데 원래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위에 얹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쿠션용이에요. 쿠션용. 그 다음에 제가 비닐을 떼서 지금 비닐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원래 이제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내려놓고 안에 부속품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빼면은 네, 뭐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원래 요새 트렌드가 이런가 봐요. SATA 케이블, 그 다음에 M.2 이 써멀패드가 하나 여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F패널 쪽에 장착하는 G 커넥터라 그래가지고 F패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요거 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대로 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끼면 되고요. 저는 이거 안 써요. 저는 다 그냥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매뉴얼 QR이 찍혀 있어요. 여기 이 QR로 가면은 매뉴얼이 나오고. 요새는 이렇게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환경 보호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도 별거 없죠? 요 정도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부품을 이제 좀 보면은 제가 이걸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손으로 이걸 닫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렇게 어렵죠? 됐습니다. 실패했네. 그냥 올릴게요.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방열판은 뭐, 어로스 라인이니까, 두껍네요. 두꺼워요. 여기도, 전원부 이렇게. 그리고 M.2 방열판. 그 다음에 이 신기한 게 생겼어요. 요거 조금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이게 붙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특이사항이 이 X 모델에서 조금 추가된 것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에서 이제 많이 밀고 있는 건데 이걸 돌리고 떼면 그냥 빠집니다. 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그냥 꼽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꾹 누르면 됩니다. 꾹. 왜안 되지? 꾹.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닫히고요. 그런데 이전 보드들 중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이 자, 얘도 되네. 얘 그냥 빠집니다. 여기 M.2를 3개 더 장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써멀패드 붙어 있고, 다시 낄 때는 여기 이렇게 된 부분에 홈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서 요거를 다시 꾹 누르면 닫힙니다. 이제 안 빠져요. 뺄라면 이제 돌리고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추가됐더라고요. 일단 여기 Q 플래시 플러시 버튼 Q 플래시 플러스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면 Q 플래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셋 스위치 버튼
이 버튼은 이전 보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된 게 버튼이 하나 더 생겼네. 클리어 소프트웨어라는 게 생겼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부팅도 안 해봐가지고 이건 설명드린 게 없어서 제가 나중에 이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상을 또 올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 버튼이 추가됐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버클럭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여기 혹시 영어 보이세요? CLRCMOS 좀 돌려서 이게 메인보드 동그란 이 배터리가 있잖아요. 시머스 클리어 할때 이거 배터리 빼시는 분 계시는데 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CLRCMOS라고 이게 클리어 시머스예요.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핀두 개짜리를 찾아보세요. 얘죠, 요 위에 있는 거, 이두 개. 이두 개의 쇼트를 내면은 시머스 클리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시머스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하나 꽂아요. 두 개, 두, 2핀짜리. 2핀짜리 스위치 버튼이 없으신 분은 리셋 스위치 버튼을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이 F패널에 들어가는 이 아래쪽에 꼽히는 이쪽 부분에 꼽히는 리셋 스위치를 빼다가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리셋을 누르면 시머스 클리어가 됩니다. 그거 외에 뭐, 시스펜, 요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타 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 이렇게 펌프를 어디다 연결하는 거지? 옵트밖에 없네. 위에 펌프로 연결하려면 밑으로 와야 되나요? 일단 여기 시스템 4 펌프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네. 펌프가 여기밖에 없네. 수냉쿨러 유저분들은 펌프팬을 밑에까지 선을 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LGA1700 규격이고, 핀은 새거라서 휜거 없이 왔고요. 장력은 여전히 짱짱합니다. 그 다음에 DDR5 여기 First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2번하고 4번 슬롯에 먼저 꽂으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램두 개만 꽂으시는 분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A2, B2에다 먼저 꽂으셔야 돼요. 여기 영어로 Support Intel Core 14세대 Generation Processor라고 적혀있고, 14세대를 지원하는 메인 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잠깐 돌려보면, 자, USB, 요렇게 포트들이 있고요. DP 포트 하나, HDMI 포트 하나, USB-C 타입 20G 하나, SPDIF 아웃도 하나 있고요. 저 이거 있는 거 좋아합니다. 저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기면, 백플레이트는 없고요. 그런데 요런 게 생겼어요. PCI 쪽을 좀더 튼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요새 안 그래도 그래픽 카드가 많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PCI 쪽이 아까 앞에도 보시다시피 뭐 신기한 게 생겼죠? 그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닌가. 그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네요. 메모리 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쉴드가 되어 있는 걸 거예요. 간섭이 없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호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 보네. 여기가 아무튼 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숲개 가이드 장착하실 분들은 요게 아마 빠질 거예요. 여기 앞에서 저 앞쪽 부분에서 나사를 돌려서 빼면 얘가 같이 빠질 겁니다. 그건 똑같이 생겼네요, 전세대랑.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 잠시만요. 제가 따로 엠바고 날짜 외에는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게 아마 공개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참고로 이 영상은 엠바고 해제가 되어 올라갈 겁니다. 엠바고 해제 전에 못 올려요, 제가. 이걸 왜 열었냐면, 짜잔. 짜잔. 두 개예요. 이 정식 모델은 아니고 QS라고 정식 모델 출시 전에 나온 모델인데 그래도 ES 샘플보다는 리테일 버전에 가까운 QS 모델이고 근데 이거 보니까 써멀 흔적 있더라고 이거 누가 쓰던 건가 봐요. 구해주셨는데 네, 야 이거 써멀 흔적 없네요. 이거 제가 처음 쓰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제가 이 어루스 보드에는 처음에 공랭 쿨러를 얹을 거기 때문에 14900보다는 14700을 먼저 여기다 장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한 손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 한번 흔들어 봅니다. 이게 홈이 잘 끼워지면은 딱잘 고정이 돼요. 뚜껑 닫고 그냥 빼자마자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안 되네. 그냥 꽉 눌러 볼까요? 됐다. 이렇게 장착하고 어우 짱짱합니다. 여전히 짱짱해요 이거. 예전에 이거 텐션 때문에 문제 있었죠. CPU 휘냄 안에 하면서. 그래서 소켓 가이드가 출시가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